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. 제 레슨 하다 보면 저는요 짜장면 짬뽕 이렇게 해서 리듬을 못 맞추겠어요. 전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팍팍 들어가요.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짜장면 이런 걸 못 하겠어요.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스윙을 많이 못 들기 때문에 빨리 쳐야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십니까? 백스윙을 공 가운데다 두고 선수는 쫙 이만큼 돌아가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칠 수도 없어. 그러니까 쭉 가서 짜장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백스윙 할 때 여기에서 요만큼 아이고 이렇게 가. 그러니까 짜장면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여러분은 백스윙이 작은 거야. 유연성이 딸려서. 그래서 빨리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점프 높게 뛰는 놈이 위에서 뭐 하고 내려오지. 여러분들은 사실 바로 떨어지는데 뭘 지금 성격이 급해서 점프 떨어뜨려 뛰어가지고 바로 내려옵니까? 아니거든. 유연성이 딸린 거예요.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럼 공 가운데 있는 걸 언제 갖다 칠 거예요? 공 가운데 놓고 성격 급한데 맨날 뒷땅 치지. 그러니까 뒷땅 치는 분들 보면 역시나 유연성이 딸려요.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스윙이 뭐예요? 옥스윙이에요. 옥스윙. 그러니까 옥스윙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를 딱 알려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 성격 급하잖아요. 그리고 성격 급한 분들이 왼손잡이? 아니, 오른손 타입으로 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오른발 안쪽 옥셋업이죠. 그 다음에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들어서 한번 성격 급하게 쳐볼까요? 어메! 이래도 칠 수가 있어요. 성격 급해도. 왜? 공이 딱 거기 있거든. 칠 수 있는데. 푸시. 약간 푸시 났다 이건. 자, 또 이건 보세요. 푸쉬, 드로우. 제가 엄청 빨리 쳤잖아요. 체중 이동이 뭐가 필요해요? 안 그래요? 그리고 몸턴? 몸턴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. 그렇게 막 몸을 요란하게 쓰고 그런 스윙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옥스윙, 기본형 스윙은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딱 스퀘어를 만든 상태에서 그냥 들었다가 바로 빵 치면 돼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푸쉬 드로우 나오잖아. 이거 좀 몇 나올까? 이 정도 친 것 같지도 않은데. 이렇게 쳐도 170이네.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좀 자신감이 생기면 스윙할 때 몸도 좀 더 돌리고 체중 이동을 좀 가미해야 되겠다면 공 위치 잠깐 옮기고 이렇게 해서 골프가 시작이 돼야죠. 왜 아직도 옥스윙을 안 해요? 저 이해가 안 돼. 지금도 언제 될까 말까 한 선수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뭐 컨벤셔널 스윙을 여러분들이 왜 합니까?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. 여기에서 옥스윙은 대신에 치고 마는 좀 폼이 좀 폼? 여러분들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옥스윙으로 쳐볼게요. 옥스윙으로 팍팍 쳐볼게요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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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제가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? 스윙 나쁘지 않은데? 끝모습만 보고 좋고 나쁘고 판단해. 실제로 어떤 게 쉽고 좋은지 모르면서 옥스윙 하세요. 여러분들 이미 늦었어. 선수들 스윙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?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. 저는 절대 응원합니다. 왜? 여러분하고 몸 상태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니까. 아셨죠?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